여름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다. 나뭇가지의 잎이 다 떨어질 전 비탈진 산기슭을 기어서 올라라. 나뭇잎을 따는 스승의 손놀림보다 제자는 더 빨리 뛰어야 한다. 유진이는 요거 다 따기 남은 전 시간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만큼 퇴시가 있으니까. 유진이가 두 번째 제자에게도 똑같은 주문이 떨어졌다. 꽃잎이 다 떨어지면 훈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하나 남았다. 하나. 하나 남았어? 성공했어. 우리 선생님이 진짜 이전에 나 이렇게 가르쳤었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무성했는데 나중에는 똑같은 개수를 훑으신 다음에 그 나머지 따면서 하셨다. 선생님 하시다고요? 그럼. 가까스로 첫 번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자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된다. 태권도가 주특기인 25세 정유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부는 몸을 타고 넘어 일격을 가한다. 됐어. 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다음은 태권을 수련한 28의 장태식. 몸을 타고 넘어 머리와 등을 공격하면서 사부의 발은 방심한 상대 허벅지를 놓치지 않는다. 얼마나 수련을 하면 저 경지에 오를 것인가. 무엇이 인간의 몸을 저토록 강인하게 단련시키는가. 고수들의 세계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장태식과 정유진 두 젊은이의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7월 말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던 무렵 장태식과 정유진은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중국 무술을 국내 전파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인천 차이나타운에 이름난 고수들이 여럿 있었다. 네, 황교용 사대 제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화교시라고 하는데 홍각고원하고 팔교장의 고수분이 이처에 화교 앞에 살고 계신답니다. 팔괘장이라면 소림권, 당남권과 함께 국내에서 배울 수 있는 3대 중국 정통 무술 중 하나다. 유순아 씨 고수분이 직접 요리하는 데요. 그 정도 역시 다를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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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순아 선생님이세요. 바로 이 사람이 팔괘장의 대가 유순아 씨였다. 지금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씨. 네, 여러분. 지금은 무술과 인연을 끊었지만 그가 키운 제자 필서신은 중국에 건너가 전설 속의 인물 황비용 문파의 4대 제자가 되었다. 언제 이렇게 되었나요?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아, 그때 우리 유 선생님이 우리 반응이 지도해주셨어요? 우리 유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보수셨나요? 예. 그 샌드백이요. 예. 해가지고 장으로 치면은 예. 백 뒤에 예. 터져가지고 아, 샌드백이 예. 터질 정도 예. 됐어요? 요즘은 뭐 운동을 안 하시나요? 아니 지금요? 예. 예. 지금 무슨 장난 좀 하세요? 아, 예. 유순아 씨는
70년대 국내 최고의 공력으로 겨루어 이긴 자가 없다는 고수 노숙전의 직계 제자로 현재 8괴장의 최고 원로다. 이름 석자, 그 명성을 따라 젊은이들이 찾아왔건만 유순아 씨는 좀처럼 주방에서 나오질 않았다. 다시 한번 졸라볼까요? 연락을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요리만 하시고 안 와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순 없는 일. 장태식과 정유진은 주방까지 쫓아들어왔다. 네, 저희가 뭐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샌드백을 터뜨리고 수십 장의 벽돌을 깨던 그 손으로 짜장면과 탕수육을 만든다. 요리에도 네. 다리 있는 것 같아. 요리에 다리 손놀림이라면서 뭐 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했다가 안 하고 했다가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의미로 뭐 이런 것만으로 많이 넣으면 더 맛이 없고요. 특히 넣으면 더 맛이 없고요. 철학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태식은 슬쩍 유순아 씨의 팔뚝을 잡아본다. 고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이었을 때 장태식과 정효진은 유순아 씨 대신 그의 제자 필서신이라도 만나보기 위해 포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중국 무술을 익히는 수련생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실력이 대단해 보였다. 그런데 정작 황비용의 4대 제자라는 필서신은 자신의 무예를 보여주지 않았다. 제가 허리 조금 다쳐가지고 예. 많이 보여주는 척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그 대신 필서신은 두 젊은이에게 그의 수련생들과 대련할 기회를 주었다. 태식의 대련자는 전일본 극진 가라데 대회와 중국 국경 우슈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인 김재영군. 유진의 상대 또한 국내 청소년 대회를 석권한 필서신의 애제자였다. 이 제자분이 이번에 북경에서 모실대 예, 북경 모실대 예. 3타 대회에 나왔어요. 굉장히 아주 실력이 있는 친구네요. 열심히 하니까. 예. 먼저 태권도와 태권 합기도를 코로 익힌 유진이건만 시작부터 고전이다. 만만치 않은 실력이었다. 유진은 어렵게 대련을 이끌었다. 그러다 불과 10여 분 만에 유진은 매트 위에 눕고 말았다. 어때요? 무엇보다도 재밌어요. 맞아도 재밌고 부족한 점을 많이 배운 것 같고 너무 상대해주신 분이 너무 고마워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순간부터 장태식은 긴장했다. 이 19살의 고수가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어느새 유순아 씨가 도장에 와 있었다. 이 낯선 젊은이들의 실력이 궁금했던 것일까. 그런데 태식이의 발기술이 거의 나오질 않는다. 잠깐만요. 상대가 워낙 위력적이라 섣불리 발길질을 했다간 도리어 반격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결국 상대의 공격을 막기에 급급해 번번이 자신의 공격 기회를 놓쳐버렸다.
잘하시네요. 잘하세요. 장 잘하시고요. 네. 상당히 좀 조용하신 분 같았는데 예. 하니까 좀 과격해. 열정적인 분들 있고 경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예선 완전히 진 경기가 아니었는데 태식은 스스로 패배했다고 받아들이는 듯했다. 상대가 뭐 등치가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볼 땐 굉장히 잘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동안의 수련은 다 어디로 가고 왜 그렇게 몸이 무거웠던 것일까? 다음 날 장태식은 경기도 포천에 와 있었다. 한때 백견 지도를 받았던 사부를 찾아 나선 길이다. 오, 정말 잘 타시는데요? 오, 나무에 타요, 나무에. 이야. 그 마을 입구에는 그네를 뛰는 한 아저씨가 있었다. 네, 선생님 말씀 좀 할게요. 누구야? 예? 아, 저기 여기 혹시 박범남 선생님이라고 계십니까? 어, 박범남? 예. 자! 오.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 정말 잘하시네요. 박범나 이거 우리 아우인데. 예, 아이. 자네 택겨놓은 놈 아냐? 아유, 저 어떻게 하세요? 그 인사동에서 택겨놓은 거 내가 봤지. 예. 흔들흔들해서 뭐 하고 하는데 예.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예. 아, 근데 제가 조금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 예, 한번.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야, 가다가. 그냥은 가르쳐줄 수 없다는 뜻이다. 백견 품새를 하나 보여주고 나서야 사부의 집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태식은 잠시 장난기가 발동한다. 사부를 놀라게 할 모양이다. 그런데 박성훈 태식 뭐야 이거. 잠시 장난을 걸었다가 되레 매만 맞았다. 사부의 몸놀림은 전보다 더 빨라진 것 같다. 먼저 오늘 선생님 만나고 좀 쉬려고 왔는데 나는 박성훈 선생님인 줄 알았어. 박성훈 선생님 오늘 쉬셨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고. 먼저 온다고. 그러셨구나. 또 박성훈 선생님 나한테 많이 맞고 자랐는데. 조각가로도 활동하는 박범남 씨는 몇 안 되는 택견의 실력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때 장태식의 선배 박성우 씨도 모습을 나타냈다. 아, 여보세요. 아, 이 태식이 여기까지 찾아. 스승은 자신의 은밀한 수련장으로 태식을 안내했다. 몸풀기 과정만 봐도 범상찮은 기운이 느껴진다. 사부의 몸놀림은 어떻게 저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 여기 차이나타운에 가가지고 한번 시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풀컨택으로 이렇게 시합을 했었는데 뭐 주먹도 내 마음대로 안 나가고 발도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안 풀려가지고 사람 몸이 긴장되면은 근육 자체가 실질적으로 긴장이 되잖아. 그럼 몸이 일단 늦고 반응이 느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가볍게 지형경을 이용하는 방법을 운영해가지고 사람을 발굴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이제 몸을 가볍게 써야. 그렇지.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몸을 허공에 날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가벼움을 익혀야 가능한 일이다. 스승의 공격은 너무나 강했고 빨랐다. 어떻게 맞냐?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다. 원래 튼튼하지 태식아. 그 정도야. 뭐.
자체?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이게 바로 가벼움과 무거움의 차이일까? 무술이 어떤 그 사지를 가지고 하지만은 예. 어떤 아주 자유롭게 표출이 돼야 되거든. 내가 생각할 때 견주기할 때는 예. 적어도 우리가 무술을 배울 때는 아주 정형화된 틀에서 배우지만은 예. 견주기는 그게 아니잖아. 예. 상당히 비정형성, 예. 비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말이야. 예. 그에 맞춰가지고 즉흥적으로 자기 몸이 예. 정말로 자유롭게 표출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것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은 예. 솔직히 어떤 견주기를 놓고 볼 때는 예. 상당히 자기 자신한테는 치명적이라고 보지. 예. 대련을 할 때는 상대 수를 먼저 읽는 자가 이긴다. 그리고 그 수는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만이 보인다. 태식이는 우선 두려움이 앞섰고 사부의 몸놀림에 기가 눌려버렸다. 그런데 좋았어. 어렵지만 좀 어때 밟을 때 순간적으로 움직이다 밟는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 예. 어 가볍게 밟혀. 예 좀 이게 좀 더서 하는 것 같아요. 몸이. 그래. 예. 스승의 과격한 공격은 태식의 굳어진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한 것이었다. 조금씩 태식의 동작이 살아난다. 시도 있는데 바로 되잖아. 예. 그러면 되게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지. 연습만 더 많이 앞으로 예. 해주면은 아주 잘 되겠는데. 덩치에 비해서 가볍다니까 태식이가. 아, 저 지금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요 지금. 가벼워지려면 먼저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 몸은 노는데 뭐야 얼굴은 긴장돼 있으면 게 노는 게 아니잖아. 아 얼굴 많이 긴장돼 있으니까 실제 얼굴에서 노는 폼이 나와야지. 백견에서는 이런 모습을 논다고 표현한다. 치열한 승패 다툼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다. 어떠냐? 야, 안 놀아. 여유 있게 하라니까. 야, 이놈이 금방 따라하네. 이들의 격렬한 대련을 지켜본 그네 뛰던 아저씨가 막걸리 대접을 자청하고 나섰다. 해시관이 오늘 너무 했었는데 예. 예, 무술이 다는 아니야. 예. 사람이 동맹이 있어야 되고 예. 상하를 잘 알아서 예. 또 미드우림들도 잘 공격하면서 예. 나라에서 아주 까지 제일 가는 예. 그런 아주 공수도 한번 해봐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냥, 네, 열심히. 예. 백견 고수와 한 동네에서 살아서일까. 이 아저씨는 벌써 반무술인이다. 물구나무를 서고 평행봉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면서 아저씨는 50줄의 나이를 잇는다고 했다. 꾸준한 훈련이 만들어준 자유로움과 여유였다. 하다못해 50대 동네 아저씨도 그렇게 몸이 가벼운데 왜 자신은 가벼워지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그날 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진 장태식은 전수관 지도 선생에게 대련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격이 되지 않는다. 아예 공격할 엄두가 나지 않는 듯 거의 움직이질 않았다. 가벼워지려 할수록 더욱 무거워지는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왜 공격하지 않고 계속 당하기만 했어요?
아, 그냥 맞고 싶어서요. 아, 맞고 싶었어요? 예. 왜요? 왜 맞고 싶었어요? 그냥 정신 좀 받들려고요. 아, 맞으면 정신이 좀 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랬습니다. 장태식은 3년 전 본격적인 택견 수련을 하겠다며 서울로 올라왔다. 마땅한 친척집도 없고 거리도 없는 터라 이 도장이 집이자 학교이자 일터다. 그런데 라면을 끓여놓고 관심은 온통 비디오 속에 이소룡에게 가 있다. 이소룡은 막는 것도 멋있어요. 아, 이소룡을 좋아하나 봐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TV 프로그램에서 용재호투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 완전히 반해버렸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무술을 하게 된 동기도 이수룡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아, 정말이에요? 예. 사내 아이들 치고 한때 이수룡에 빠져들지 않은 이가 몇이나 될까. 하지만 그렇다고 다 무술을 생업으로 삼진 않는데 장태식은 그것으로 인생의 진로를 정해버렸다. 제가 직접 이소룡처럼 무술 배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게 제 꿈이죠. 그러면 왜 중국 무술을 안 하고 이렇게 한국 고유의 무술을 택견을 하게 됐어요? 아, 처음에 이제 이소룡을 따라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여러 가지 고등학교 운동을 하다가 한 20살 정도 돼가지고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해야 체질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통 무예를 하게 된 거죠. 예, 드시면 좋았어요. 어, 어, 야, 씨. 서울에 올라와 무술 때문에 사귄 친구가 바로 정유진이다. 나는 그 최배달 거 비디오를 많이 봤잖아. 아, 최배달? 네. 봐봤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최강 신화 직전 대산 배달. 그렇죠? 최배달이라면 1950년대 전 세계를 뒤흔든 극진 가라데 고수. 그가 새내기 초등학교 교사 유진의 우상이다. 저렇게 운동하는 거 보면 참 우리 운동하는 건 장난이야. 부끄럽죠 좀. 유진이가 가져온 비디오에는 전 세계를 돌며 다양한 고수들과 겨루어 이기는 최배달의 톤이 담겨 있었다.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그 위험한 시기에 돌면서 이렇게 무술 수련을 하는 그런 무도인으로서 열정 이런 거에 반한 거죠. 아, 그건 수 270여 차례 싸우던가? 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고수들 만나기 전날 막 얼마나 긴장됐을까 그랬어요. 머리가 막 하루코씩 빠지고 그랬다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고수의 세계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수의 저 무예를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 태식이와 유진은 이날 중대한 결심을 하고 만다. 다음 날, 태식은 일찍부터 서울 인근의 산을 뒤지고 있었다. 이 중국 무술 하는 분들조차도 최고수 중에 고수라고 하는 분이 여기 살고 계셔야 된다. 아, 이 산 속에요? 예, 예. 아,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속세하고 인연을 끊고 전술을 잘 안 하신다고 그래요. 무술을요? 예, 접촉을 끊고 계신다는데 제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산 속에 숨어 산다는 고수. 소문만 무성한 중국 무술의 대가. 아휴, 어디야. 길은 뭐 집이라고 하나도 없네. 허탕을 치는가 싶었는데 한 식경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눈앞에 작은 집 하나가 나타났다. 중국 무술의 고수가 살고 있다는 집. 마당 곳곳엔 손으로 만든 수련 도구들이 가득했다.
계십니까? 그러나 집안엔 기척이 없다. 여기 분위기가 정말 묘한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소 같고 정말 고수분이 한 분 무술 수련을 위해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산속에 이런 집을 짓고 무술을 닦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에 태식은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다. 기다리다 지쳐 주변을 돌아보던 중 집주인의 제자라는 한 사람을 만났다. 같이 생활하시는 분이세요? 네. 제자는 자신의 사부인 이 집 주인은 현재 여행 중이라고 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한 세월 여기서 이렇게 산에서 보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 시장 가면은 영웅의 영웅 아주 그냥 여기 나쁜 사람들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없는 사람들 그냥 밥도 먹이고 남고 결혼해서 뭐 이기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 수련 같은 것을 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군요. 참석. 예, 예. 자기 깨달은 것 같은가요? 자기도 못 찾으면서 무슨 무술은 아주 하찮은 거라고 본다고 지금. 굉장히 또 선발 장난이고 거기 있던 거. 결국 마인드에서 열어 나온다. 철근력이. 자신의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 제자는 사부의 가르침을 조금만 일러주겠다며 도울 역기를 들었다. 안 굴러가 좀 들어가. 은둔 고수로 알려진 그의 사부는 아침 저녁으로 이 역기를 수십 번씩 들고 내린다는 것이다.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다. 호흡이 안 맞으면 바로 내려야 돼. 그렇게 되면 내려야 돼. 장태식은 세 번을 넘기지 못했다. 무술은 이 보통이 있지만 너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또 넘었네. 왜 그러죠? 자기가 닦는 도구잖아. 예, 예, 예. 수련는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다 자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다루지 않게. 예. 항상. 그러면 이게 비 올 때는 어떻게 걸려요? 그리고 돌아야 돼요. 이렇게. 비 오고 눈 오면 아침 저녁으로 이처럼 수련 도구를 광에 옮겨 놓는다는데 태식기가 한번 옮겨 보기로 했다. 네, 잘하십니다. 이야, 무술의 천재시. 딱 3m 오는데 손가락이 막 이게 힘 빠져가지고 이번엔 돌맷돌. 28 청년인 장태식의 힘으론 꿈쩍도 않는다. 그래서 이번엔 돌려서 땅에 굴려 옮겨보려 했다. 그것마저도 안 된다. 이 집 주인은 아무래도 힘이 장사인가 보다. 처음에는 서서 있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3시간 이상은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중심 잡는 겁니다. 근데 몸에 힘을 주면은 절대로 못 써요. 힘을 빼고 발목도 힘을 빼고 이건 자연스럽게. 네? 여기 약간 들어간다. 거기에 몸에 힘을 주면 떨어집니다. 굉장히 이게 평범해 보이는데 쉬운 게 아니군요. 이게 돼 있어야 이 보가 살아 있어. 그 내가 상대가 막 모든 다리는 이 훈련은 정확하면서도 날렵한 팔차기를 위한 것이다. 나는 용처럼 들어가. 겨우 10초도 견디기 힘든데 그는 더 높은 막대기 위에 올라선다. 얼마나 수련을 하면 저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말뚝도 3, 4시간 서 있어요 그냥. 저 책 보잖아요. 저기 책, 저기 있죠? 책 보는 거. 손이 고수래니까요. 이런 기초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몇 년간을 하시는 거군요. 왜 무술이 다 사이비가 되냐면은 예. 이런 공을 닦지 않고 기술만 닦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기초고 내공이다. 앞발을 장태식은 그가 지시한 대로 기초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기운이 좀
신도 종이 생기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심을 배우라는 거지. 하심. 하심이요? 아래하 마음심. 네 발로 기면 겸손해지거든. 기는 마음. 그 단련의 과정에서 태식은 굳어진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잠깐이나마 하심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고수는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 장태식의 결심은 자꾸만 흔들렸다. 자신에 대해 좌절하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사실상 선생님께서 특견의 최고수이신데 만나뵈러 가는 게 좀 긴장이 되네요. 왜 부르셨는지는. 고민하고 있던 태식을 부른 사람은 택견의 고수인 연세대 도기현 교수다. 스승이 이렇게 직접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자신있죠? 그래. 내가 선생님들 통해가지고 너 고생이 많이 한다는 얘기 들었어. 우리가 많이 헤매고 있다.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헤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저는 시합용 결련택견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막 주먹도 쓰시고 눈 손가락으로 눈도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무릎으로 차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시합용 특기만 몸에 익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저는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 그런 점도 있긴 있겠다. 그때 선생은 갑자기 대련 자세를 취하더니 괜찮아? 이건 또 뭔가. 그동안 전혀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기술이다. 내가 지금 자네 이거 손바닥으로 때린 거야. 이게 주먹을 쥐거나 손 날로 치는 것을 옛날에 예법이라고 그랬지. 이게 도끼질이야. 이게 도끼질이었습니까? 이게 택견의 예법이고 한번 맞으면 상대를 절멸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이야. 일명 도끼질.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면 한 호흡에 100번씩 팔을 휘둘러야 한다. 체중을 실어서 돌아가면서 이커 해야 가속도 붙고 그 도끼에 내 체중이 실려 있고 또 그 단단한 이 팔뚝이 가서 얼굴에 계속 연속적으로 찍히니까 상대가 맞으면 물론 아프지. 막아도 그 위를 계속 도끼로 찍어내는 거야. 이게 도끼질이지. 그러니까 뭐 방어할 틈이 없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아주 도착하니 도착하니 또. 왜 좀 아무 뭐 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반격에 대해서 겁이 나고 그래요? 아 그것보다도 전혀 반격의 여지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도끼질은 일격 필사. 한 번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기술이다. 그렇지. 얼마나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져야 강해지는 걸까. 약해지려는 자신을 채찍질하듯 태식의 도끼질은 거칠었다. 많이 힘들어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 그래 내가 예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절대로 예법을 함부로 쓰여서는 안 돼. 예법은 자네가 자네 자신감을 갖는데 또 자네 몸을 단련하는데 써야 돼. 핑계치기도 예법이고 예법은 우리 책견의 원래의 마음인 상대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면서 제압하는 호혜의 정신이 아니라 정말 사생결단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나도 위험하지만 상대를 맞으면 절멸케 되는 기술이지. 딱 잡혔을 때 이 밑에 있는 경우도 여기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들어가지. 팽이를 돌리듯 팔을 휘둘러 상대를 공격하는 팽이치기. 팽이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돌리는 거야. 잘 딱 잡았어. 선생이 이 위험한 기술을 태식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제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또 도끼질과 마찬가지로 상대를 쫓아갈 수 있어야 돼. 팽이를 돌리면 세아가치를 빠지거든. 승패의 갈림길은 언제나 순간의 마음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몸의 균형을 잡아서 상대를 내가 몸의 허점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새로 균형을 잡아서 아름다운 훌륭한 무예를 창조하는 게 다른 나라의 무예라면 우리의 무예, 우리의 몸짓은 우리 몸의 균형을 깨! 깨니까 깨서 그냥 넘어질 수 없잖아. 다시 새로운 동작이 창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 몸의 균형을 깨므로써 새로움을 창조하는 게 그게 우리 한국 전통 무예의 멋이고 우리 탈춤이나 뭐 승무나 살풀이 한국 몸짓의 특징이란 말이지. 쉽게 얻을 수 없는 기술을 배웠다. 하지만 스승의 생각처럼 제대로 이 기술을 쓸 수 있을지 태식은 그것도 걱정스러웠다. 몸과 마음이 온통 복잡해진 장태식은 정유진의 집으로 향했다. 유진호! 아씨! 높은 데 산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형 맨날 지하에서 라면만 먹을 것 같아가지고 김치볶음밥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었지. 지금 나를 주려고 지금 볶음밥 하는 거야? 그렇죠. 무술을 하면서 사귄 정유진은 나이는 어리지만 태식이 기댈 수 있는 이거. 유일한 친구다. 초등학교 선생님 맞아? 다 무슨 책이네? 유진이의 책장은 마치 무술 전문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야, 누가 널 어린자 봐 무술 비디오만 100여 편. 대략 7년 동안 모은 유진이의 뭐, 재산이다. 무술에 미친 애가 이것만 봐도 정유진은 단순히 운동 차원에서 무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냥 막 먹어. 야. 뭐? 고마워. 직업도 다르고 배운 무술의 문파도 다르다. 하지만 무술에 대한 열정이 두 젊은이를 끈끈하게 묶어주고 있다. 이날 유진이는 그동안 자신이 익힌 태권도의 정신과 품새, 각가지 기술들을 빼곡히 정리한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워낙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유진이는 몸으로 익힌 무술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거창한 꿈도 갖고 있다. 게 동양 무예 수련의 현대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에 대한 논문을 연구를 하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중이었어요. 왜 이렇게 무술에 미쳤나? 미쳐 이렇게 생활하냐? 제 고3 때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오래 계셨어요.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어머니께서 아프시니까 많이 고통스러웠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뭔가 몰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태권도를 하면서 태권도를 하면 고통을 잊었으니까 정신이 집중이 되고 아무런 생각이 안 들고 무념 그런 상태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고통 같은 거는 다 없어졌고 즐겁게 사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즐거움 때문에 하게 됐어요. 막무가내로 매달렸던 시기를 지나 어느새 무술은 이들 인생의 동반자가 돼버렸다. 고수에 대한 동경과 갈망은 그러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다음 날 태식은 서울 주변의 한 산을 오르고 있었다. 여기 북한산 자락에 한 강남권에 고수가 계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수 배우러 찾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웬 막걸리를 사가지고 가세요? 이거요? 그분이 술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술 없이는 거의 뭐 운동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이런 술 대접 같은 걸 안 하시면 안 가르쳐 주신대요?
무예의 달인을 찾아다니는 이번 여행은 특별히 문파를 정해놓지 않았다. 그동안 무술 수련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들은 소문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볼 생각이다. 고수 투사라는 게 생각보다 힘든데요. 산 밑에서 들은 얘기 그대로 한 넓은 공터가 나오자 그가 있었다. 네, 감독님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백현하는 장태식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예, 제가 관장님 소문을 듣고 관장님한테 당남권에 대해서 한수 이렇게 배웠으면 하고 찾아뵙습니다. 아,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이쪽에 밑에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항상 이쪽에 예, 계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예. 와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예. 제가 수련한 거 모습 한번 보고, 예, 예. 제가 또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예, 예. 근데 우리 수련비가 꼭 필요한데요. 아, 수련비. 수련비 좀 굉장히 큰데 이게 수련비가. 예, 예. 수련. 막걸리 두 통이에요. 아, 그 얘기는 제가 밑에서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막걸리를. 아, 지퍼도 사세요? 예, 지퍼하고 막걸리를 꼭 가져가셔야 되나, 뭔가 가르쳐준다고 하셔가지고 사왔습니다. 네. 아, 이거 내가 먹는 막걸리 아니야. 나는 네? 그거 이외에는 안 먹어. 아니, 어떤 막걸리 드시나요? 서울 장수 막걸리만 먹으니까. 예, 장수 막걸리요? 그거 자네 먹고 예. 운동하고 가. 내가 봐줄게. 이 막걸리 말고 다른 건 안 드십니까? 자네 먹고 여기 수련하고 내가 봐줄 테니까 이제 가라고. 수련해. 예. 내가 봐줄게. 막걸리는 내가 핑계일지 모른다. 이건 분명 호라코라 가르침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장태식은 다시 또 그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들어갔습니다. 오늘 또 수업료 사는 건가요? 아, 예. 수업료 또 수업료 안 사시면 또 그거 안 해주시고. 네, 네. 이미 뭐 수업료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번엔 막걸리 다박도 없이 반갑게 맞아준다. 그 다박은 태식의 자세를 시험해 본 것이었다. 앉아있을 때는 전혀 무술을 할 것 같지 않아 보이더니 수련생 앞에선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제자들 중엔 도장을 운영하는 단장까지 있다고 한다. 이 알맹이를 빼놓고 그냥 그림만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진짜 실전을 가르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중국 무술대회 우승 경력에 30여 가지 중국 범법을 익혔다는 윤효상 씨. 무술 수련에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뭐 형이고 발차기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거 다 치우고 일단 얼만큼 무공수위가 된다는 거는 서로 상대방을 두고 해가지고 한번 붙어봐야지 그 진가가 나오는 거니까 오늘 우리 장사범 우리 실력 한번 봅시다. 예. 오, 경례. 먼저 태식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대련이 시작됐다. 당남권과 태격, 기술적인 것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 배운 바대로 상대를 쓰러뜨리면 된다. 초반전, 태식이와 대련자는 한 차례씩 일격을 주고받았다. 그 무렵 유진이가 태식의 선배들과 함께 찾아왔다. 이런 실전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인지 두 대련자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런데 자신이 배운 권법의 품새대로 공격과 수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네 아이들 싸움처럼 난타전이 되고 말았다. 이건 무술을 배우는 자들의 대련이 아니었다.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품새니 기술이 흐트러져 버렸다.
오히려 제가 조금 우리 애들을 좀 수련시키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 오늘 보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뭐냐면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예. 우리가 여기, 우리도 여기 우리끼리 수련해서 우리 테두리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예. 뭐 좀 넓게 이런 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일방적인 우리 패배입니다. 우리 학생이. 윤효상 씨가 패배를 인정하고 선배들이 위로를 해도 태식이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어? 중간에 그런 거 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 좀 오버한 게 되는 거죠. 뭐 나이 어린 분에선 제가 그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잘하네요. 한두 대 맞을 때는 상대에게 화가 났지만 지금은 그 자신에게 화가 난다. 그렇게 쉽게 흐트러져 버릴 수 있는 일인가? 더 붙여서 확 지나가죠. 그렇다면 아직 기본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쳐는 게 아니라. 유진이는 당랑권의 발차기 기본 동작을 배워보려고 윤효상 씨를 잡고 늘어진다. 극뜻이 태극권에도 이 뭐 기본 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양손목을 확 잡아서 밀어올 때 같은 거 들어올리고 갖다 떼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정목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동작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실전에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본기만큼은 충실히 익혔다고 내심 만족해 했었다. 그게 우물안 개구리였을 줄이야. 더욱이 감정 조절을 못한 건 더욱더 낭패감에 빠지게 했다. 며칠 뒤 태식이는 강원도 오대산으로 향했다. 아, 이렇게 고스로우라 하는 분들은 여기 다 산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 길이 뭐 군대 행군로 같은데 끝이 없어요, 길이. 당랑권 제자와의 대련은 이겨보고 싶다는 욕심에 마음의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에 망쳐버렸다. 대련을 하는데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 순간의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될까? 이제 좀 마을이 좀 보이네요. 지금 강호를 떠나 저 오대산 첩첩 산중에 기거하는 고수는 그 해답을 갖고 있을까? 산중에 진짜 선생님 살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되게 저분이 괜찮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집주인은 마당에 나와 있었다. 결련 택견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그 명성이 자자했던 김수원 씨였다. 국내 여러 무술계에서 서로 후계자로 삼으려 할 만큼 실력이 대단했던 김수원 씨는 그러나 3년 전 후련히 이 오대산으로 들어와 버렸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수련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인 단련이 우선이 돼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봤을 때 이제 육체적인 단련, 아, 저 사람이 참 뭐랄까 고수처럼 보인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외형적인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외형적인 육체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내적 수양에서 많이 좌우하신다는 거예요. 네. 고생고생 익혔던 화려한 기술을 다 버리고 내적 수련을 위해 김수원 씨는 산에 들어왔다고 했다. 항상 무술을 하면서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소에 가서 이제 정신적인 걸 한번 수련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장태식은 그의 손에 이끌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태식이 앞에 펼쳐진 것은 작은 폭포였다. 스승의 수련처다. 무협지속의 호수들처럼 하늘을 날고 장풍을 날리며 바람처럼 몸을 날리는 허황한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폭포 속에서 30분만 있어도 몸이 덜덜 떨리는데 움직이지 않으리 할수록 더 떨리기만 하는데 기술 몇 개를 할 줄 안다고 자만했던 자신을 씻고 또 씻었다. 폭포 수련이 끝나자 김수원 씨는 태식에게 본격적인 대련을 허락해 주었다. 불과 1분여 만에 태식은 쓰러져 버렸다. 괜찮아? 마치 거대한 바위 덩어리에 부딪힌 것 같은 충격이었다. 공중 발차기도 아니고 주먹도 아니다. 그저 발로 허벅지를 찼을 뿐인데 건장한 28 청년이 쓰러진다. 김수원 씨는 더 이상 대련을 허락치 않았다. 잘못하면 태식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려한 기술을 찾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고 효과적인 거. 그런 기술들을 그냥 밤새 연습을 해야 되는 거. 단순한가? 그래. 계속 죽으라고 계속 그거 하려고 하면 그거를 못 당해. 아무리 뛰어나고 그래. 남들이 보기에는 잘해. 근데 정작 실전에 딱 들어가면 뭘 쓰지? 이거 안 돼. 실전에서는 뭘 쓰지? 이게 아니고 그냥 나가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지난번 강남권 제자와의 대련에서 자세가 흐트러졌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태식이는 그동안 화려한 기술에만 연연했던 것이다. 내친 김에 아예 이곳에 며칠 묵을 작정을 했다. 그러자 김수원 씨는 당장에 반일부터 시킨다. 자기가 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 이건 뭐 속일 수가 없어. 이거 풀을 안 매면 완전히 잡초밭이 되는 거고 자기 몸 편해지기 위해서 풀 안 매도 되거든. 여기 그러면 이건 잡초 돼가지고 이런 거 하나 수확을 못 해버리거든. 운동도 그렇잖아. 이 깊은 산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김수원 씨는 소가 아닌 인간이 끄는 쟁기를 만들었다. 돈이 없었기도 했지만 해보니 그건 아주 괜찮은 수련 방법이었다. 이거 하면은 이제 여기 어깨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여기 어깨 피멍이 든다고. 아, 이 끌어야 되니까. 피멍이 들며 농사를 짓는 동안 단련된 그의 어깨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했다. 도장에서 하루 몇 시간 운동하며 익힌 무술은 생활 속에서 다져진 무술을 결코 당해낼 수 없었다. 아, 이런 거는 뭐 어떤 폼 그런 거보다는 실전에서도 네. 예. 폼이 있으면 안 돼요. 예. 폼이 이런 폼이 이런 폼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폼이 있으면 허벅지가 이미 상대방한테 예. 깔아 빵 그래서 빵. 김수원 씨는 자신이 터득한 그 비법을 태식에게 가르쳤다. 그렇지. 그렇게 생기면 되고. 그는 직접 맞아가며 먼 길을 찾아온 제자가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말 유용한 그만의 기술을 익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대산을 내려온 태식이는 마침 속초시에 살고 있다는 벽화왕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기로 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일부러 빵을 쳐주시잖아요. 뭘 내가 뭘 격파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격파를. 거절을 당하자 태식은 두 말도 않고 손부터 씻는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빵 반죽을 주무르고 썰기 시작했다. 이럴 땐 무언가 정성을 보여야 하는 법. 저기 날씨도 덥지? 예. 그러니까 내가 팥빙수를 만들어줄 테니까 예. 가운데 이거나 먹고 가. 어? 기계 없애 볼 수 없이 그냥 그냥 만드시는 거야. 밥빙수라는 건 원래 이라도 밥은 거든. 자, 그릇 갖다 대. 갑자기 웬 팥빙수일까 했더니 그게 은근히 자신의 격파술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밥빙수 한 번? 아, 제가 못하겠습니다. 어! 결과 아닌 듯 보였는데 그 작은 얼음에 상처까지 나버린다. 상처까지 나잖아. 쉬운 게 아니네요. 쉬운 이게. 게 아니야. 격파왕이라고 하길래 도복을 입고 사람들을 모으고 벽돌이나 나무 같은 걸 부술 거라 예상해서. 그런데 이건 의외였다. 맛이 무서워요. 맛이 무서워요? 맛이 무서워? 맛이 좀 살벌한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자세히 그 격파 솜씨를 보고 싶다고 하자 박춘식 씨는 태식을 바닷가로 안내했다. 많이 보아왔던 격파 장면이다. 그렇다면 박춘식 씨의 격파는 무엇이 다른 걸까? 뭔 이상 없죠? 뭐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더 좋은 건 충격이 없었다는 거. 아, 충격이 없었어요? 네, 네. 네. 머리에 어땠어요? 충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착하게 이겼습니다. 이야, 치니까, 지자시니까. 그의 손이 닿으면 선한 것이 없었다. 힘이 없는 거라. 처음엔 필요해서 한두 번 하다 보니 소문이 났고 그러다 여기저기 동네 잔치에 불려다니게 되자 더 잘하고 싶어 남몰래 무더니도 연습해오던 결과였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격파는 하나같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격파다. 무를 자르고 수박을 깨고 손으로 나무에 못을 박는다. 격파를 연습해본 장태식은 그 실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랜 수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들어갑니다. 하나, 둘. 아유, 손 괜찮으세요? 네, 손은 괜찮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걸 하겠어요? 박살이 났네요. 저도 제대로 못 참게 옆으로 비켜 나갈 텐데. 이번엔 요즘 개발해낸 쇠로 만든 솥두강 격파. 자, 들어갑니다. 미끄러워서 닦아드릴까요? 박춘식 씨에게 격파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즐거움을 주는 격파다. 무술이란 건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우리 저 미스터 장도 마음만 비우고 열심히 수련한다면 이거보다 더 한 것도 해나갈 수 있어요. 보기에는 꼭이 아니야. 예, 그냥 단순한 격파 같이 보이지만 선생님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연마하신 결과라고 생각되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 최배달 씨라는 분을 예. 예, 직접 뵈지 못했지만 예. 그분을 옆에서 뵙는 것 같은 아, 최배달 예, 선생님 예, 예,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격파 시범을 보여주고 난 뒤 박춘식 씨는 태식이를 자신이 사는 동네로 데리고 갔다. 아니 선생님 동사무소는 어떻게 여기를 오셨나요? 예, 저도 여기 통장직을 맡고 있고요. 예. 또 심심할 때마다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음악을 좀 연주 좀 하고. 동사무소 안에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문화 시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음악 연습실이 박춘식 씨가 자주 찾는 곳이다. 항상 저 무술하는 사람들은 강약이 있어야 돼, 강약. 너무 강한 무술만 하면 예. 부러져요. 그러니까 약도 들어가서. 예. 이건 자신의 손으로 황소를 때려눕힌 뒤 일부러 배운 연주 솜씨였다. 격파를 연습하는 시간만큼 그는 건반을 두드렸다. 이미 무기가 돼버린 자신의 손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가 태식이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바로 그 점을 일러주기 위해서였다. 무술은 독약과도 같아서 잘못하면 사람이 다친다. 따라서 무술 수련자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심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평상심 또한 오랜 수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무술의 선배들은 저마다 한 가지씩 가르침을 주었다. 그렇다면 과연 자신은 얼마나 단련됐는지 장태식은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 가장 아이보리고 호족수라고 생각을 치는데 오늘 만나서 잘 할 수 있을지 해봐야죠. 영수가 먼저 와 있는데요. 조영수! 장태식의 라이벌이자 호족수인 후배 정영수. 바로 두 달 전 영수와의 대련에서 참패를 당했던 태식이는 그 패배를 만회해볼 참이다. 어떻게 잘 지내요? 내가 고수들, 고수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내가 수련을 좀 했지. 오늘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많이 늘었겠는데. 정영수는 태식의 후배지만 발군의 실력을 지닌 택견 수련생이다. 과연 오늘 태식은 어떤 대련을 보여줄 것인가? 확실히 태식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고수들과의 만남으로 눈이 트인 것일까? 네가 나한테 이런 기술을 당한 게 참... 내가 든 거야? 네가 운동을 게을리한 거야, 이거? 제가 운동을 게을리했죠. 어? 그러나 용수의 응수도 만만치 않았다. 뭐 진짜... 기억에 남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고. 쓰러질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 쓰러지고 쓰러뜨리고 팽팽한 접전 속에서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먼저 넘어지가. 이 정도면 용수도 태식이도 최선을 다한 대련이다. 굳이 승부를 내야 할 필요도 없었는데 태식이는 유난히 승패 연연해 했다. 그러나 결국 이 대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괜찮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분명 맞았을 때 충격이 심했을 텐데 다친 것도 모르고 대련을 계속했던 것이다. 과도한 승부욕이 부른 패배였다. 태식이는 혼자서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전주에서 대학을 다닐 때 만나 태권을 배운 이종윤 선생.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아서인지 크게 놀라지도 않았다. 무릎에 십자인대가 늘어났구나. 십자인대요? 태평했구만. 다른 무예들은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시켜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태권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기쁨과 해악과 여유를 가지고 엔돌핀을 통해서 힘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자꾸 긴장이 너무 몸에 초래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더니 마사지를 하던 스승은 요즘 태식의 상태를 정확히 짚어준다. 간이 피곤하면 근육은 굳고 근육이 피곤하면 동작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을 관리하는 것이 기술을 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그 간하고 무술의 어떤 그 기술하고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이 다리 근육의 거의 대부분의 근육을 관리합니다. 간이. 예. 그렇기 때문에 간이 피곤해지면 내가 발길질을 하고 싶어도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좀 쉬어야 했다. 그리고 전주까지 내려왔다가 부모님을 뵙지 않고 그냥 서울로 올라갈 수도 없었다. 예. 문도 들려가지고 오느라고요.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예? 나와 태식이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냐 엄마가. 어머니는 태식이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신다. 이렇게 힘든 운동하니까 그냥 마음이 아파 죽겠네. 그냥 있어도 더워 죽겠네. 저 보여 막 팔이 다 까졌네 그냥.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아들이 때리고 맞는 무술을 한다면 좋아할 어머니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말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걸 어머니도 태식이도 알고 있었다. 이소룡처럼 살겠다며 무술에 빠져버린 태식이는 집안의 골칫덩어리였다. 그러나 태식이는 짧은 시간에 태권 유망주로 손꼽히며 성장했다. 아들의 그 진지한 노력에 부모님들도 조금씩 마음을 바꿔가는 중이다. 고맙네. 항상 건강하고 열심히 살고 그래. 예. 하지만 벌써 나이가 28이다. 그 무술이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어머니는 그게 걱정이다. 네. 그날 밤. 평상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태식이 또한 마음이 아팠다. 구조조정으로 올여름에 이제 공무원 생활 그만두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무술 하는 것도 좋은데 아들 낸 도리로서 아버지처럼 좀 힘없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좀 기운을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어깨가 처져버린 아버지를 위로해드릴 수 있을까? 네가 한 것은 내가 한 번도 안 봤거든. 예. 엄마하고 있을 때 한번 보여주라 그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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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울 테지만.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받아보는 아버지 부탁에 태식은 마당 한가운데 섰다. 지난 세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고생을 풀어드릴 방법은 고수가 되는 길밖에 없다. 되돌릴 수 없다면 길은 하나뿐이다. 8월 초 장태식과 정유주는 금산에 섰다. 합기 유술의 고수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원로 무술가의 방에 들어서자 뜻밖의 컴퓨터가 눈에 들어온다. 또 요새 또 다 배우는 거니까 나도 또 배우려고. 좀 초보자지만. 70 가까운 나이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그의 방에는 검은 띠 하나가 그림처럼 걸려 있었다. 내가 금산서 뛰고 간 띠가 하도 예. 낡아가지고 저 가시가 이렇게 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제네 풀어주죠. 이놈아 이놈 떼라 이제. 그래서 이거 준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보관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선생님 준 건데. 지금 운동하실 때는 스승이 남겨준 유일한 선물. 김윤상 총재의 스승은 우리나라 합기도 창시자 최용술 도주였다. 그때 이제 사던 흉기사진 여기 찍고 김윤상 선생이 최용술 도주와 만난 것은 1974년. 김윤상 선생이 자기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마흔이 넘어 최용술 도주를 찾아간 것이 계기였다. 현재 국내 합기도는 많은 협회와 유사 단체가 있고 그 기술 또한 범위와 숫자가 광대하다. 김 총재는 스승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라고 겸손해했다. 이것이 나는 배우라고 소리는 안 해요. 전부 누구냐 제자들이 배우라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이것이 좋으면 그냥 하라 같이 나오고 나도 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좋으면 하라고 하는 뿐이죠. 뭐 그 배우라 이게 좋다 하는 것은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선생님이 남겨준 거니까 귀중한 거니까 그냥 배워라 하는 것 뿐이죠. 뭐 그거. 김윤상 총재는 합기 유술을 배우고 싶다는 태식과 유진을 자신의 도장으로 안내했다. 제자들 어떻게 해서 도복을 하나 맞춰주네. 예. 지금까지도 도복 하나 없었는데. 이 도복을 제자분들이 맞춰주시네요. 아, 도복 맞춰줬구먼. 이쁘게. 아. 참. 혹시 촬영한다고 맞춰주신 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안 맞추시려고 하세요? 예. 그런데 그의 제자라는 분들이 나이가 꽤 들어 보인다. 쉬운 녀석. 그 나이에 이제 사범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없죠, 지금은. 예. 예, 저도 57세예요. 젊은 청년도 아니고 50줄의 나이에도 도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어쩌면 십수년의 단련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경지가 있다는 뜻이다.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들은 와서 박관장 손목을 잡으면 알겠지만 무쇠덩어리, 무쇠덩어리 이거 쳐도 안 떨어져요, 이거 절대. 어이! 어! 합기로 하는 거하고 아,
충대님이어서 그냥 막 넘어가시는 거 아니세요? 전혀 안 나왔습니다. 아, 힘을 제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 예. 몸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20년 수련했다는 거구의 제자가 그대로 쓰러져버린다. 내공의 힘이다. 여러 고수를 만나본 태식과 유진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 얼떨결에 유진은 수련생과 맞붙었다. 그러나 어른과 아이의 대련은 듯 대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보통이라도 움직이도 못해 지금. 이 힘은 도저히 내가 벌벌벌벌 지금 떠난 게 어떻게 있어야 돼. 그런데 합기로 하는 거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 자, 뜨거. 자, 내가 합기하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 완력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집중된 정신력과 기술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합기였다. 나가야지. 왜 그렇게 빼는데 이렇게 하면 얼룩 놓고 나가지. 네. 네. 그렇게 그거를. 아, 지금 본인이 잡고 있는데 안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놀려고 하는데 예. 안 놔주고 그냥. 다시 한 번이에요, 이거를. 네. 잡았는데. 유진을 꼼짝 못하게 한 것은 손가락 하나. 몸의 기운이 손가락 하나에 모아지기 때문이다. 한 목밖에 안 돼요. 이게 놔지지가 않아요? 예. 왜 그걸 못 빠져나가냐? 그래, 그것이 이제 이 사람. 그게 합기인가요? 합기의 공력으로 되는 건가요? 이제 그렇다고도 이제 설명하면 그렇게. 근데 지금 아까 이렇게 하고 있죠. 나 가만히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엄마. 그게 이제 설명하나? 안 돼. 이번엔 태식이다. 한눈에 그다지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김 총재는 합기 유술의 간단한 기술만을 보여줬다. 이들의 정식 대련은 박상규 관장과 이루어졌다. 유진은 계속하길 원했지만 김 총재가 말린다. 태식의 대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제자 역시 직접적인 부딪힘을 피하려고 했다.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가 염려스러웠던 모양이다. 유술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한수에서부터 백수가야 몇수에 전부 다 급수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 유술은 저것들은 기술격적인 게 샤블보다 피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저 파고 들어가는 거 지금. 손가락 하나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건 쉬운 경지가 아니고.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 아, 지금 빠져나가도 못해. 오랜 세월 거듭 쌓인 내공과 외공의 결정체가 합기인 것이다. 우리 저기 총재님께 평소에 이렇게 훈련 네. 운동을 하세요? 네. 매일 매일 이렇게 네, 아침 저녁으로. 네. 자기가 자기 몸을 단련을 안 하면은 자꾸 죽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보통 하도 자기가 하도 전부 다 활동을 하래요. 철저한 자기 관리, 꾸준한 훈련의 결과다. 그 상식적인 원리를 모를 리 없건만 태식과 유진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듯했다.
어떤 이는 산속에서, 어떤 이는 농사를 지으며, 또 어떤 이는 도시 한복판에서 고수들은 수없는 극기 훈련으로 그들만의 세계를 개척했다. 그러나 훈련을 한다고 모두 고수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평생 이러다 마는 것은 아닐까. 여기가 옛날에 구한말에 우리 조상들이 택견을 했던 그 수련터입니다. 선배들의 수련터는 이렇게 잊혀진 채 방치된 지 오래다. 무술을 평생업으로 삼았노라 장담했지만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은 존재로 끝나버리고 만 건 아닌가. 이것이 송도끼의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여기서 발질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패인 것이라고. 예, 이런 식으로 복장질기라는 발질을 주로 밟는 거죠. 얼마나 훈련을 했기에 이런 자국이 남아있을까. 얼마나 더 가야 고수의 흔적이 새겨질 것인가. 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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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모를 일이다. 액큐! 고수의 세계는. 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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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왕산을 내려오다 태식은 국궁을 쏘는 황학정 앞에서 발을 멈췄다. 화를 쏘는 한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무예적인 측면에서 화를 쏘시면서 어떤 것들이 정신 통일이 되고. 예. 정신 통일. 무예적인 측면에서요. 그렇죠. 정신 통일. 아, 몸 건강하고 정신 통일되면 다 되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화를 잡았는데 10초를 버티지 못했다. 최소한도 다섯 번은 당겨야지. 100번을 당겨서 100번을. 오늘 같으네요. 제가 어르신 조금이라도 흉내내려면 진짜 얼마만큼이나 해야 된다고. 작아도 20년은 해야지. 20년이요? 도대체 이 활쏘기가 뭐라고. 80살의 할아버지를 무술 수련 10년 경력의 태식이 따라가지 못한다. 아파? 네. 이제 막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당겨봐요. 그 수월지 그렇게. 그럼 각자 몇 튕겨나 가죠? 각자. 네. 손가락이 다르니까 그렇지. 고작 2m. 그것도 제대로 쏜 것이 아니라 튕겨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걸릴 데가 없으니까 튕겨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걸릴 데가 있어야지. 아, 이 살이 이렇게 굳은 살이 베겨서. 할아버지의 손은 울퉁불퉁 굳은 살 투성이였다. 이거 만져봐, 이거 딱딱하고 있어. 어우, 이만 돌덩어리 같이. 그렇지. 그건 새님 손이라서 여기에 여기에 못이 베길 정도가 돼야 돼, 여기. 예.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십 년을 해온 수련이다. 맞았네. 예. 속에 맞았어. 예. 가 찾아오고. 예? 가 찾아오라고. 화살을요? 화살 저기 맞았어. 활 시위를 놓는 순간 관역에 맞았는지를 알았다고 한다. 하얗고 고운 샌님 손은 모르는 굳은 살 투성이 그 손만이 아는 감각 때문이다. 이게 쭉 보면은 이렇게 단다 이게. 그런데 황학정에서 국궁을 가르치는 사범은 몸이 마치 활시처럼 굽어진 거. 이 활을 쏘셔서 이렇게 유연하시네요. 네. 이거는 활은 유연한 데서 힘이 잘 맞고 잘 쏘는 거예요. 딱딱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힘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몸이 유연해서. 네. 이게 유연성을 길러야 돼 자꾸. 네.
태식은 다시 활을 잡아봤다. 이게 이 손이 덜덜 떨리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손과 그의 몸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이런 활을 한번 잡으시면 거의 뭐 평생을 쏘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지. 그 매력이라는 게 매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왜 그럴까요? 미련이 있어. 미련. 미련이요? 조금 바람이 요렇게 불면 안 맞고 요렇게 불면 맞고. 날이 해가 들 때 하고 흐릴 때 하고 또 달라. 미련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작은 바람,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변화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시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수련을 정진하시는 무술에 있어서 겸손의 미덕. 네. 이런 게 아닐까. 네. 태식은 이제껏 보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모두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다음에라도 혹여 자신이 최고라는 자만에 빠져들 때, 혹여 나약해질 때 이것을 꺼내보리라. 무술 고수분들을 만나가지고 얻었던 영감들을 나름대로 시나리오 작업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죠. 아, 근데 뭐 많이 부족하고 잘 안 되네요. 예. 예.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뭐 몇 편 정도 쓰셨어요? 구상은 7편 정도였고요. 완성작은 한 편인데 아직 많이 유치하고 부족하죠. 태식의 작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그 자신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댓 시간씩 산을 뛰어다닌 날에도 태식의 작업은 계속됐다. 다음 날, 태식은 경기도의 한 절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여기 호박사에 성무도 하시는 분 중에 무공이 깊으신 한 스님 계시다고 해가지고. 성무도 하시는 스님이요? 예. 조금 나아지면 들뜨고 조금 힘들면 좌절해버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네,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선무도의 고수라는 스님은 마침 이 절에 있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스님은 촬영을 거부한 채 태식과의 면담만을 허락했다. 그만큼 몸이 생각과 몸이 가벼워야지. 예. 그럼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앉았다 뜨는 거지. 떴을 때 사방의 벽을. 몸을 움직여, 한번 움직이면은 그만큼 차가워서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몸을 자유롭게 놀았다는 얘기. 앉은 채로 공중에 뛰어오르는 대단한 무예를 지녔던 스님은 이미 20대 고수라는 소리를 들은 무술의 대가였다고 한다. 이게 몇 메타를 뛰신 거죠? 2m 건물 좀 높으려면 한 탄층 건물. 아, 이게 건물이에요? 그 높이를 뛰신 거예요? 그렇지. 힘들게 찾아온 태식을 생각해서일까? 멋있다. 스님은 자신의 제자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다. 장태식과 정유진은 스님이 일러준 대로 선무도 도장을 찾아보기로 했다. 뜻밖에도 도장은 서울 한복판에도 있었다. 선무도 하면 산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데도 있네. 아, 궁금한데. 도장 안으로 들어서자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옆에선 수련을 한다. 예상치 못한 풍경이다. 화려하고 날렵한 무술보다는 차대접이 먼저였다.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것도 참 색다르고요. 또 운동을 하는 데인데 가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잠수도 하고 이런 분위기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 이게 힘을 많이 썼던 그런 부분은 차 한 잔에 어떤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마셔줌으로써 마음의 안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이들의 수련은 안전체로 뛰어올라 앞사람을 넘는다. 자칫 실패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앞에 앉은 동료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 온몸에 기를 모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경지다. 저 자신이 스스로에게 몰입했기 때문에 평정심에 들어서 어떠한 주변 여건에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딱 발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발에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냥 볼 때하고 다르게 못 넘을 것 같아요? 볼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딱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너무 높아 보여요. 아. 어떻게 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리언이라고 하는데 거친 부딪힘이 없다. 내지르는 동작에는 힘이 넘치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기운은 부드럽기만 하다. 그런데 대련을 끝낸 이 수련생은 가족 모두가 도장에 나와 있었다. 준혁아! 준혁아! 아, 우리 선생님 자녀분이세요? 예. 이렇게 도장에 자녀분도 오시고 그런 말이죠? 아니, 와이프를 체육관에서 만났어요. 아, 여기서 운동하다 만나신 거예요? 예. 아내가 수련을 하는 사이 남편이 아이를 돌본다. 이들에게 무술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고단함을 풀어주는 하나의 도구였다.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벌써 몸의 마음이 좀 풀어지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보면 너무 힘의 중심적인 기술적인 거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혹사당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면에서 여유스러움이라는 걸 가지면서 수련과 수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외유 내강이란 이런 것인가. 원장의 몸짓에선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전해졌다. 그날 밤 태식과 유진은 그들만의 연습을 시도했다. 하는구나 하면서 뭐 너무 진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런데 유진이는 나이인데 후배인데도 내가 진짜 본받을 게 정말 많아요. 즐기고 막 그게 아무래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무술판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유진이는 진짜 못하니까 즐길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서긴 처음이다. 호흡을 맞춰 몸을 부딪힘으로 태식의 기술과 유진의 여유로움은 하나가 된다. 며칠 뒤 정유진은 장태식을 자신의 태권도 사부에게로 안내했다. 호수를 만나면서 점점 더 굳어지고 좌절하는 태식을 돕고 싶었다.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을 지도하는 이규형 부단이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해져 색이 바래버린 사부의 검은 띠에 눈이 간다. 제가 소유권 있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뭐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게 어떤 형식적인 거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나를 갖다가 이제 심진 단련하는데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죠.
검은띠를 받았을 때가 수십 년 전. 색이 바래진 그 세월 동안 이규영 사범의 무예 동안 멈춤이 없었으리라. 미동초등학교 태권도 시범단에 쏟아진 많은 상장과 상패들은 이규영 사범의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이게 88년도 제24회 서울올림픽 개막식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그 88 서울올림픽 개막전 때 보았던 감격적인 태권도 시범. 이 장관을 연출했던 사람도 그였다. 저는 2학년 김찬도입니다. 이 김찬도 어린이는 저하고 각별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냐면은 찬도 아버지가 제체자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수련을 했는데 장가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아 가지고 이제 2세가 태권도를 한 건데 근데 여기에는 미동학교에는 그런 아이들이 적어도 한 50명가량 있어요. 시범단에 있었던 어린이가 자라 어른이 되고 그 자녀가 다시 태권도를 배운다. 사부의 무예는 그 사이 얼마나 더 강해졌을까. 그런데 이번 격파는 주먹이 아닌 손끝이다. 이 어려운 격파를 그것도 오른손이 다쳐 왼손으로 해냈다. 손 한번 좀... 무슨 살이 많이 드셔가지고 스승은 그 강한 손을 내서 뒤로 감춘다.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달려 정말 힘들게 매일같이 이제 한 하루에 한 2,000번씩 달려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예. 이 앞에서 아이들 훈련에 앞서 사부는 초보자들을 이동시켰다. 영국 여왕이 방문했을 때 앉았던 로얄석. 그 자리에 이제 막 태권도를 시작한 아이들을 앉힌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 로얄석에 앉히고도 남죠. 가장 소중한 어린이고 예. 또 앞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기둥이 되는 어린이니까 예.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몸풀기부터 시작되는 시범단의 훈련 전 과정에 사부는 늘 동참한다. 아이들이 손으로 달리는 동안 사부는 주먹으로 달린다. 그 때문인지 게으름을 피우는 아이들을 쳐다볼 수 없다. 유진이도 함께 손으로 달려봤다. 앞에서 못하겠어요. 사부님 하기 되게 쉽게 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한다, 그지? 그의 강한 격파는 이런 일상의 연단에서 온 것이었다. 연세가 좀 되신데도 아이들만 이렇게 입으로 시키시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시범을 보여주시고 같이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시범단의 이 540도 회전차기는 이규형 사부가 만들고 훈련시킨 새로운 격파술이다. 태권도를 오래 한 유진이도 하기 힘든 기술이다. 유진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쉽지가 않다. 두 번째 부탁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 태권하고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만든 양대 무술인데 제가 이 어린이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손바퀴라든가 발질 같은 것을 좀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시면 좀.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또 이제 어린이들은 예.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예. 느끼고 예. 또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 그런 걸 많이 봐야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영광인데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사부가 강단을 닫기 시작한다. 나이나 무공에 상관없이 이건 교사에 대한 예의의 표시였다. 다시 하나, 둘, 자, 왼발 앞으로 내밀면서 양 무릎을 짚으면서 이츠!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이 우스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 전통 무예를 즐거워했다. 이츠! 이렇게 하는 게 복장이래요. 자, 옆에서 한번, 옆에서 한번 가슴 바깥에 들어가지고 이츠! 이츠! 시범단 훈련이 끝나갈 무렵 유진이 강당에 놓여있던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평생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교사다. 그때 스승이 제자의 연주에 맞춰 즉석에서 품새를 연모하고 있었다. 피아노 연주에 태권도 품새가 이렇게 어울리듯 목표를 향해 자신을 단련시켜 나간다는 뜻이 같다면 길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는 법이다. 백견의 고수 도기현 선생은 다시 태식을 불렀다. 예. 야, 오랜만이다. 예. 응? 많이 배우긴 배웠어, 다른 선생님들한테. 예, 다른 선생님들 많이 배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고수들은 왜 그리 강하고 부드러운지 풀리지 않던 고민을 털어놓았다. 백견 처음 배울 때는 막 발, 내가 누구보다 발이 내가 높이 올라가나. 예. 좀 속된 말로 발 잘 찢어지는 게 잘하는 것 같고 또 기압 소리 큰 게 잘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할아버지도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 하다 보면 예. 얼만큼 내 몸이 부드러운가 예. 부드러움 속에서 기를 탁 뿌리는 느낌이야. 도기현 선생의 발기술은 분명 태식의 것과 차이가 있었다. 좋아, 다시 한 번. 여기 보셔. 좋았어. 그렇지, 세 번. 하나, 둘, 셋. 뼈에 부딪혀. 정말 아프겠다. 내 뼈에 부딪혀. 그러니까 자네가 힘을 잘못 쓰니까 자네가 공격하고 자네가 아픈 거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네는 아프고 나는 힘도 안 들고 그러면 자네만 손해잖아. 무예는 자네는 힘 안 들고 나는 힘들게 해야 훌륭한 무예. 자, 다시. 경직된 몸과 마음을 풀고 가벼워지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다. 쑥 움직이다가 툭! 응? 툭이 부드럽게 찾아와서 퉁퉁 쭉! 자연스럽잖아. 편안하게 이 몸이 익! 하고 힘이 들어가면 몸도 가라앉고 내 몸이 힘이 들어가는데 자연스럽게 부득부득이야 툭툭 이크 아무렇지도 않거든. 있잖아. 그럼 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처럼 몸이 부닥치는 거야. 그럼 몸이 걸리는 거 괜찮아. 툭툭 이크 아니야. 이거 좀 무거웠습니다. 아, 뭐 그럼 자연도 이제 느껴? 그래 이거 느끼면 이제 느끼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안개가 거치듯 손에 잡히지 않던 그것이 조금씩 다가옴을 태식은 느낄 수 있었다. 잘했어. 잘했어. 아직. 가볍고 부드러움에 대한 갈망이 커진 태식과 유진은 다시 택견 고수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아,
뭐겠어요? 이러고 있었지. 예? 이러고 있었지. 아, 이거 기가... 여기까지. 예? 웬일이야. 선생님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죠. 수원에서 백견을 치료하는 선생은 마침 예. 시골집에 와 있었다. 이거 우리 미숫가루 이렇게 쓴 거. 미숫가루예요? 야.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 미숫가루지만. 비록 몸집은 예? 작지만 화려한 경력으로 소문난 선생에게 배운다는 사실이 태식과 유진을 들뜨게 했다. 좀 어색한 되겠네. 드시나요? 물도로 여기까지 왔다고? 경궁술이. 경궁술은 뭔지 알지? 예. 일단 손하고 몸하고 다리하고 빨라야 되는 게 경궁술이야. 그러니까 또 빗뛰는 게 아닙니까? 아니야. 발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고 온몸이 다 빨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 호박잎 보여? 예, 이거 호박잎이에요. 예. 호박잎 둘이서 예. 지금부터 30초 안에 예. 지금부터 딴다. 알았지? 30초 안에 어떻게 네? 시작.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이렇게 따면 돼요? 이렇게 돼요? 빨리빨리 호박잎을 딴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안 움직이다 했지. 이렇게 느리면 경공술 못 배워. 태식과 유진은 30초는커녕 5분이 지나도록 호박잎을 다 따지 못했다. 호박잎 따셔가지고 이렇게 호박잎 빨라지신 걸까? 호박잎 이쪽에 연관이 있나요? 호박잎도 땄지만 예. 나는 주로 이제 일하는 게 예. 저런 뭐 오이도 좀 세우고 예.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 무술하고 예.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예? 일 시킬라 그러시는 거야? 아, 농사일을 하고 무술하고 연관은 예. 이건 많은 힘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부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이게 처음에 내가 너무 날림으로 세워놔가지고 네. 하여간 기초가 부족하면 다 부족하게 돼 있어. 언젠가 티가 나게 돼 있어. 사부는 비로소 자신의 수련토로 데려갔다. 신비로운 훈련법은 세상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 그냥 거기서 거긴데 네. 자기 마음먹기 나름이고 자기가 네. 어디다 목적을 두고 하느냐가 다른 거지. 태식이나 유진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지 스타일이 생기겠지만 네. 그전에는 여러 사람 선생한테 배우는 게 일단 중요한 거 거기서 자기만의 걸 느끼는 거야. 사부의 몸풀기는 늘 이런 식이다. 손에 든 나뭇가지 잎을 다 따기 전에 산등성이를 올라야 한다. 강한 훈련 중에서도 빠르기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이다. 당연해. 유진은 이거 다 따기 남은 전 시간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만큼 태시가 있으니까. 나뭇잎이 몇 개가 남았는지는 상관이 없다. 무조건 그 시간을 맞춰야 한다. 하나 남았다. 하나. 하나 남았어요? 응, 성공했어. 우리 선생님이 진짜 이전에 나 이렇게 가르쳤었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무성했는데 나중에는 응. 똑같은 개수를 훑으신 다음에 그 나머지 따면서 가셨다. 선생님도 하시다고요? 직접? 그럼. 사부의 몸놀림은 유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렵하다. 빠르다는 건 그래서 단순히 힘이 센 것을 이길 수 있다. 한 명도 없어.
이번엔 태식이 차례. 이코. 이코. 가볍게 몸을 타고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부의 발은 정확히 상대의 허점에 일격을 가한다. 가벼우면서 빠른 공격에는 당해낼 방법이 없다. 아파요. 뭐 아프라고 하는 거지. 갑자기 당했어요. 네, 뭐가 지나갔죠? 아, 내가 지나갔지 뭐가 지나가. 제자의 황망함을 뒤로하고 스승은 여유롭기만 하다. 태식과 유진은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 사부의 곁에서 좀 더 수련을 하기로 했다. 아직은 흠도 많고 부족함 투성인 청춘. 맛있죠? 가진 건 없어도 꿈과 열정이 있으니 즐겁기만 하다. 다음 날 태식과 유진은 나무 사이를 달리는 집중력 훈련에 돌입했다. 사물을 눈으로 보려 그러지 말고 자기 앞만 보고 가면서 옆에 있는 걸 좀 느끼라고. 사람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사람 있는 것처럼 느끼라고. 이 나무가 사람인 것처럼, 나의 대리언 상대인 것처럼 한 번의 부딪힘도 없이 나무를 피해가야 한다. 산을 내려가는 가속도가 붙을수록 나무는 더 크게 눈앞으로 달려든다. 그러자 몸은 움츠러들고 걸음은 점점 빨라져 갔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운도 없이 지쳐버렸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어진다. 고수가 된다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다시 복잡해진다. 그런데 유진이 갑자기 일어섰다. 고수가 되지 못하면 또 어떤가. 이 훈련과 이 열정은 고스란히 태식과 유진의 것이다. 기승을 부리던 복도 위가 한풀 꺾이고 난 뒤 태식은 전주행 기차에 올라 있었다. 이 여행을 끝내면서 태식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픈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용수와의 대련은 이번이 네 번째. 1년여 동안 한 번 이기고 두 번 졌다. 아, 이게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승패에 집착하다 보니 굳어지기만 했던 자신이 한결 여유로워짐을 느낀다. 찍혔어. 죽인다. 그래도 기술 걸려가 제대로 넘어가니까 기분이 좋네.
것이 이기겠다는 짐을 벗고나자 태식이는 가벼워졌다. 많이 버리는 자가 끝내 이기는 것이다. 아, 태식이 형 예전에보다 훨씬 세졌는데요. 많이 세진 것 같아요? 예, 많이 네. 세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잡는 데까지는 일장에 써놔서 기억하는데 9개월 정도 걸렸었거든요. 9개월 만에? 예,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한번 잡았었는데 그 뒤로는 또 계속 제가 예. 너무 이제 게을리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상태로 갔다가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또 수련하고 여러 고수분들 하는 거 보고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련을 마치고 두 사람은 흉험을 없는 선후배 사이로 돌아왔다. 아, 솔직히 힘든데요. 예. 아, 마음이 정말 후련합니다. 후련해요? 예, 시원해요 아주. 그렇게 돌아다녀 무엇을 얻었느냐 묻는다면 정직한 무림의 법칙을 배웠다고 대답할 것이다. 기술 하나, 공력 한 줌도 땀 흘리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인생의 수련터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장태식은 다시 길을 서두른다. 가을을 재촉하는 바람이 귓가를 스쳐간다.